안녕하세요. 미니밴드 소문자 아트원입니다. 2020년 8월 21일 아트원의 4세대 신형 카니발이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1999년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 3세대를 거쳐 드디어 4세대 카니발이 아트원에 입고가 되었고요. 미니밴드 전문기업 아트원에서는 과연 이 차를 어디까지 손을 볼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의 미니밴 전문점 리폼 역사를, 리폼 노하우를 모두 담아서 다시 한번더 업그레이드, 컨버전 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아트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외장부터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4세대 카니발에는 아트원에서는 카케어, 즉 썬팅, 우리막 코팅, 언더 코팅, 전체 풀 방음을 철저하게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우선은 외장에 우리막 코팅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전면에 썬팅 필름 들어갈 거고요. 측후면 썬팅 들어갈 거고요. 4세대 카니발에는 어떤 사이즈 스텝을 장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이즈 스텝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 4세대 카니발은 루프랙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루프랙이 자 루프랙이 있다는 것은 루프랙을 이용하라는 의미, 즉 아트원에서는 툴레, 하프로, 마실로드 등 모든 루프 캐리어 보유하고 있고요. 자전거 캐리어 부여하고 있고요. 자, 후미 쪽은 보시면은 추후에 언더 바디킷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후미형 자전거 캐리어가 나올 거고요. 후미형 토우바 나올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트원에서는 뭐 쇼바나 타이어 쪽은 손을 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외장 쪽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카케어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기 앞서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 선루프 빠진 옵션입니다. 선루프는 왜 뺐냐? 당연히 루프를 절개한 후 글로벤 리무진 하이루프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선루프는 당연히 옵션에서 뺐습니다. 역시 후석 엔터테인먼트도 뺐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신형 카니발 많은 관심 있는 부분들은 우선 대형 모니터, 시원한 모니터, 그리고 전자식 다이얼, 기어 노브, 그리고 핸들 등이 있는데요. 일단 아트원에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면은 핸들 전체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 카본 콤비 핸들로 바뀔 소지가 있고요. 기아 노브는 전자식 다이얼식이기 때문에 바뀔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 매트는 기아에서 순정 카페트는 역시나 저급 순정 카페트가 고가요 옵션으로 딸려 나오는데 차량 지급품이 3세대와 마찬가지로 카페트, 일반 저급 카페트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오프라인에서 매트는 새롭게 추가가 될 건데요. 매트도 다양한 컬러, 다양한 소재로 아트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인데요. 리무진 시트 3세대에 비해서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요. 시트가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는데 승차 결과 좀더 감싸주는 그런 리무진 시트, 그리고 트립 부분도 아주 예쁘게 나왔는데 트립도 풀 트리밍이 각각의 요구하는 취향에 맞는 컬러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지붕 쪽으로는 천정, 썬루프 없는 천정인데요. 천정 방음 및 필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열 살펴보겠습니다. 9인승 구조인데요. 2열 9인승 구조의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등판이 이렇게 앞에서도 뒤에서도 조절을 할수 있는, 즉
운전자도 뒷좌석에 아이가 자고 있으면 등판을 뒤로 눕혀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3세대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타이어 후리 부분에 닿기 때문에 뒤로 시트가 더 못 나간다는 점. 그래서 4세대 때에도 역시 시트가 좌우로 움직이는 SMP를 아트원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가 뒤로 밀리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3세대 때 적용된 통합 레일도 아마 적용될 소지가 많고요. 아트원에서 가장 자랑하는 용품이 있죠. 필수용품. 바로 헤드레스 밑에 올라가는 아트원 목베개. 목베개가 둘, 넷, 총 최대 6개까지 필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뒤쪽에 아트 포켓. 아트원에서 개발한 아트 포켓이 이 부분에 들어갈 거고요. 2열 역시 전체 바닥 및 카 매트, 그리고 루티크 U2 바닥까지 저희가 장착할 것이고요. 옆에 보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에 3세대와 마찬가지로 망사형 커튼. 망사형 커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아트원에서도 3세대와 마찬가지로 허니콤 블라인드 개발 계획 잡혀 있고 역시 3세대와 마찬가지로 후석은 커튼이 없습니다. 자, 3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23 구조의 3열 공간이 3세대보다 4세대가 4cm가 늘어나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3열 222 앉기에는 충분한데 4열 싱킹을 폈을 때는 전혀 공간이 안 나온다는 점은 역시 3세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세대 역시 2223 순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열 싱킹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대체하면서 수납 혹은 전기장치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빠진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트렁크 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렁크 쪽은 손을 이 부분에 넣으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싱킹 시트가 9인승에는 7인승과는 달리 통 싱킹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싱킹 시트를 지금 현재 2223 구조 싱킹 시트인데요. 3열을 이렇게 승차 모드로 했을 경우에는 4열 싱킹 시트를 접어서 당기면은 닿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열을 더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싱킹 시트를 넣을 수가 있고요. 어찌 되었든 9명이 타기 승차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구조고요. 그래서 3세대와 마찬가지로 2 그냥 싱킹 시트 유지. 그래서 순정 9인승으로 타는 방법. 그 중에 2열 시트를 현재는 뒤에 타이어 후리 부분에 닿기 때문에 뒤로 더 못 빠지는, 7인승은 뒤로 빠지죠. 안으로 들어가서 뒤로 더 빠지는데 9인승은 못 빠지는 것을 7인승처럼 좌우 슬라이딩, 즉 SMP를 만들어 줘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3열 시트를 제거하고 4열 시트, 싱킹 시트를 시트 레일로 올리고 싱킹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는 현재 아트원에서 하고 있는 통합 레일 시스템 6인승 구조로 시트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세대 가장 특이한 점은 발전된 점은 2열 시트 등판이 전동으로 움직이고 특히나 앞에서도 컨트롤 해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한번 업그레이드 된 거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열에 USB 단자 있고요. 기타 차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다른 여러 유튜브들이 많은 정보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에서는 이제 무엇부터 해야 될지 차분히 4세대 카니발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대 카니발을 구입을 계획하시거나 아니면은 현재 사전 예약 대기 중이신 분들은 아트원24 채널을 구독하시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리폼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